전기차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의 공급 업체로 중국 업체를 선정한 BMW가 북미에 추가 배터리 셀 공장을 계획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업체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3고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경직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수출 위주의 종목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해주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BMW가 셀 공장 뭐 추가로 또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련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4680 배터리의 BMW가 집중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의 모습을 보면 뭐 지금 시장은 그럼 완전 동떨어져 있죠. 완전 딴 나라 세상의 주식들이고요. 그만큼 네. 전기차가 빅트렌드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상승폭이 나타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기존의 2170 앞에 두 자리는 지름이에요. 원통의 지름 그리고 뒷자리 두 자리는 길이입니다. 높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더 키우는 겁니다. 지름 46, 높이 80으로 키우면서 이런 것들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도 60%가량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탄소 때문에 그래요, 탄소. 이걸 줄이려는 넷제로로 가려고 하는 각국의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2170 대비해서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가 16% 이상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나중에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질 거예요. 충전기가 그만큼 많이 설치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유소 많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달아서 한 50km 달렸다고 가서 또 주유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탄 이후에 충전하러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량들도 200에서 300km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보다는 롱레인지 모델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 굉장히 전기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MW도 이런 차세대 배터리, 물론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신기술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4680도 완벽하게 양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2170 쓰던 거에 섞어서 4680은 프리미엄급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 금양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전혀 상관없었던 쪽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만큼 기대감이 2170 배터리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 향후에 배터리 쪽에서 나올 매출들을 미리미리 땡겨서 엄청난 주가의 폭발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18,000원 선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된 뒤에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역시나 뭐 국내 배터리 시장의 훈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완성차는 뒤통수 맞았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단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이거 지금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려는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을 찍어 누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여러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중국 기업 발이 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어떤 BMW 쪽이 배터리 쪽을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었어요. 네. CATL이라든가 이런 쪽, EVE 에너지 이런 쪽으로 4680 배터리의 공급처를 이미 선정을 했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연간의 공급 계약이긴 한데 어차피 차량이 앞으로는 더욱더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중국 기업들만 가지고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모습들을 앞으로 더 심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도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완성차보다 훨씬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글로벌 보급률이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서 당연히 기존의 리튬인산철 같은 저가형 배터리보다는 하이니켈단의 우리나라 3, 4 배터리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국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 CATL 그 한 기업이 국내 세 기업 합한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력이 큰데 이제 뭐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국내가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기업만 보자면 뭐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SK온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삼성 SDI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배터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4680으로 빵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완벽하게 이제 각형은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파우치형과 원통형으로 나눠서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BMW가 원하는 이제 출력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증가시킨 이런 4680 배터리단에서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삼성 SDI와 지금 관계가 더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배터리 공급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 추가 배터리셀 공장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충남 천안 공장에다가 4680 배터리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배터리 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런 단계겠죠. 뭐 눈에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설계 확정 지으면서 양산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삼성 SDI만 가지고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개화가 되고 있고 그 보급률이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일단 청주 쪽에 5,800억 투자해서 총 9기가와트시의 양산 설비 구축에 나섰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가장 세계 최대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죠. 북미에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업체. 이쪽으로 하반기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서 양산할 예정에 있을 거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4680은 아니에요. 근데 이 4680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70과 당분간은 혼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매출에 기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하던 산업과는 다른 밸류를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밸류를 미리 땡겨서 예전에 양극재라든가 전해액 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숫자 안 나올 때 100배, 200배 받았는데 괜찮아 전기차 시장 어차피 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에 나가는 속도도 지금은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만약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2170 배터리의 양산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서 반드시 같이 넣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사 중에 SK를 제외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아무래도 삼성 SDI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였다. 리터당의 와트시를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5세대 젠5 각형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에 한 78% 거의 80% 수준까지 지금 배터리 성능이 올라왔어요. 가격이라던가 어떤 생산할 때 난이도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재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만큼. 물론 이제 80%로 비중도 낮지만 그거보다도 더 낮은 소재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I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배터리 점유율 워낙에 CATL이 중국 로컬 업체들 기본으로 해서 많이 팔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점유율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팔리는 게 중요해질 거고요. 지금 삼성 SDI도 5.7에서 5.1%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점유율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피아트라든가 아우디 이런 BMW 같은 브랜드에서 팔아주면서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테슬라 신규 공급 이슈가 일단 남아있는 상황에서 리비안과 루시드까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 SDI 지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L 그렇다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는 네. 56만 원대 정도. 56만 원대. 네, 시장이 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제가 지수 이제 2240까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모멘텀이 있어도 주가는 그거랑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6만 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도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10% 이내에서 본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